맛있어 맛있겠지. 알바 여기다 줄. 냉동새우로 새우 솥밥을 해서 먹어볼게요. 하나는 제가 좀 늘 사는 요런 크기고요. 하나는 네. 그리고 내장이랑 꼬리랑 다 제거돼 있다고 해가지고 사는데요. 되게 편하게 쓸 수 있어요. 하나는 이만큼은 좀 작게 다져줄게요. 그리고 버섯을 준비했는데요. 이거는 골드팽이거든요. 향이 약간 달라요. 고기 느타리. 이렇게 고기 느타리 맛있는 거 아시죠? 버섯은 이렇게 준비해 줄게요. 표고가 집에 있는 줄 알았는데 없네요. 버섯 종류는 많이 해주시는 게 좋아요. 솥밥에는. 버섯, 새우, 준비 끝. 올리브유 살짝 두르고 다진 마늘 넣어주세요. 저는 한 통마늘 6알. 큰 새우부터 먼저 넣어줄게요. 소금이나 간장 조금. 간장 넣을까? 새우 솥밥. 구워진 새우만 쏙 꺼내서 잠깐 빼둘게요. 오, 버터. 새우 다 된 거. 흰색젓 약간 넣어줄게요. 진간장. 아, 불려구운 쌀이에요. 쌀 두 컵. 볶아주세요. 그냥 하셔도 되고, 이렇게 볶아줘 해주셔도 돼요. 다시마 육수 300ml 넣었어요. 1스푼 정도 넣어주고 자 이제 중강불에서 5분 아까 다시마 물 육수에서 한 정도 100ml 정도 좀 빼놨어요. 먼저 끓이고 흰색젓 면도 쓰셔도 돼요. 네, 소금만 넣으셔도 되고요. 이렇게 끓기 그냥 놔두기만 하면 끝이에요. 고기름 약불 여기
이제 뜸만 들이면 끝. 계란찜. 오오오. 조심해. 자, 이제 뜸들이기만 하면 끝입니다. 뚜껑 덮고 뜸들이기 10분. 싫어. 안 돼. 10분 왜 하는 거야? 왜 미역국이야? 아니. 계란찜. 이렇게 촉촉하게 됐습니다. 갖다 줄게요. 이제 가자. 맛있게 드세요. 봐. 다 섞어서 먹자. 기다려. 새우볶음밥인데 새우가 안 되겠지? 새우 맛있는데. 얘들아, 여기에 골든버섯도 있어. 골든일레븐. 아우, 골든버섯이 없는데요? 있어, 있어요. 다 새우 왜 이렇게 적어, 이거? 어, 여기 있다. 안에 다진 것도 많아. 아, 냄새 엄청 좋다. 골든 완전 맛있어. 맛있게 먹자고. 맛있게 먹자. 맛있게 먹자고. 싫어. 자, 일단 새우. 계속 하지. 버섯 너무 쫀득쫀득할 것 같은데. 맛있다. 먹어. 새우를 넣을 수 없네. 맛있다. 골드버섯. 새우야, 다 새우야, 다. 다 새우 엄청 많이 들어갔어. 뭐? 먹어, 이것도 새우야, 이것도. 나 새우 있네. 버섯이 최고예요. 다 새우야. 치즈 맛이 있어. 나 꽂혔어. 너무 빨라. 몇 시간? 티어링이 뭐야? 나 이거 누구한테 추천받은 거야? 설탕이 없고 달콤하대. 알룰로스, 알룰로스. 설탕이 없고 달콤하대. 어, 설탕이 없고 달콤해. 왜 달콤해? 설탕 없대. 설탕 없고 달콤하. 맛있다. 내가 아껴 먹고 있어. 뭐? 이거 쿠키. 쿠키? 오늘 저녁은 솥밥입니다. 이렇게 쌀 3컵 씻어가지고 물기 빼서 좀 불려놔주고 있고요. 한 30분 정도 됐어요. 오늘은 연어. 제가 진짜 자주 사는 곰곰 순살 연어예요. 아까 좀 제가 씻으러 가기 전에 내려놔가지고 좀 순살인데 손질 다 돼서 이렇게 개별적으로 소분돼가지고 이렇게 하나씩 이렇게 포장되어 있고요. 구워서 샐러드랑 같이 먹어도 너무 좋고 솥밥 해 먹어도 진짜 맛있어요. 양이 막 엄청 많진 않은데 물론 생연어가 가장 맛있겠지만 냉동에 이런 게 또 하나 있으면 아무 때나 그냥 꺼내서 먹을 수 있어서 되게 편한 것 같아요. 400ml 다시마 육수 400ml 준비해 줬고요. 마늘은 이거 좀 커서 반으로 썰어서 준비해 줄게요. 작은 거는 그냥 쓰셔도 돼요. 먼저 물컹한 브로콜리 너무 싫어해서 엄마 살짝만 데쳐주고 불을 꺼줄게요. 바로 찬물에 헹굴게요. 느타리 버섯을 데쳐줄 거예요. 느타리는 데치기 전에 먼저 이렇게 찢어주시고 좀 이렇게 두꺼운 것들은 반으로 이렇게 갈라주세요. 그래야 무쳤을 때 더 맛있거든요. 오늘은 되게 얇아가지고 짧고 얇아요. 길은 느타리를 이렇게 쭉쭉 찢어가지고 무쳐야 더 맛있는데 그냥 여기 한번 들어갔다 나온다는 정도? 30초? 이쪽? 30초? 그 다음에 바로 꺼주세요. 찬물 샤워. 연어를 이제 구워줄게요. 기름 좀 두르고 오늘 연어 솥밥
연어를 껍질 쪽으로. 연어는 맛술이나 레몬즙 해가지고 미리 소금후추 해놓으셔도 돼요. 시간 없으신 분들은. 넣어주고 이타리는 물기를 꽉 짜가지고 왔고요. 참기름, 소금, 연두 있으면 연두로만 간을 하셔도 돼요. 넉넉히 넣는 것이 포인트. 금방 완성됐어요. 따닥. 버섯 볶음보다 이 느타리는 이렇게 묻혀주면 훨씬 더 잘 먹더라고요. 여기 연두가 살짝 들어가면 더 맛있겠죠. 다 끝냈고 소스를 뿌려줄게요. 맛있는데 뜨거운 마늘들을 이렇게 올려놓으시면 여기 있는 기름을 버터를 좀 끼얹어 주셔도 되고 어차피 이따가 샌드위치 때 또 넣을 거니까 이렇게 해서 마무리 해줄게요. 다시마 육수 400ml. 연두가 있으면 제가 연두랑 쯔랑 하나하나씩 넣거든요. 강불, 중강불 해놓고 바글바글 끓을 때까지 5분 동안 뚜껑 덮지 않고 이렇게 저어주셔도 되거든요. 아니면 뚜껑 덮고 조금 중강불에서 5분. 밥에 이거 무염버터예요. 이제 완전 약한 불에서 10분에서 15분. 얘들아 밥 먹자. 이거 그냥 부신다? 부시는 게 낫겠지? 이거 뭐야? 그냥 이렇게 쓱쓱 해서 비벼줄게. 잘 먹겠습니다. 맛있어, 연어 역시. 맛있어? 맛있게 먹자. 먹어? 어. 시작. 나 100원, 200원. 끝. 천천히 천천히. 먹어볼까? 그래 우리 먹자. 안 싱겁지? 맛있죠. 맛있어? 오장 밥. 맛있어? 먹어. 맛있어. 오뎅. 맛있다. 밥.
가족들하고 가까운 데 놀러 갔다 올 거거든요. 저희 아니, 트렁크 하나만 가져갈 거고요. 저희가 어구, 되게 계획적이지 못해가지고 이렇게 출발하기 전날 이렇게 후다닥 넣어가지고 갈 겁니다. 아! 진짜 바람에 배고프지? 맛있어, 맛있겠지. 알바 여기다 주지. 다 있다? 안 뜨거워, 좋아요? 응. 어, 그래? 맛있어? 고물도 좀 달래서 먹어봐. 새우 맛있어. 새우 맛있어? 새우 어떻게 깠어? 나? 새우 뚜껑이 아빠 준댔어요. 살살 뛰지 말고. 아, 방 따뜻해서 좋다. 어. 이 침대 하나 있고요. 우와. 손 좀 씻자 이제. 이거 뭐지? 우와. 화장실 넣네. 아니야. 방이 이렇게 침실이 있는 거고 여기 옷장이 있어요. 응, 미닫이. 찍어야지. 비싼 맛나. 엄마 잘. 냉장고가 있고요. 보시다시피 되게 작아요. 그래서 저희가 케이크를 남은 걸 봉지에 싸서 넣어놨거든요. 이런 봉지 같은 거 만약 케이크 가져가실 분들은 통에다가 이렇게 덜어도 되고, 원래는 제가 이거 과일 깎아온 거를 봉지에다 비우고 덜어놔야 되나 싶었는데 케이크 생각보다 조금밖에 안 남아가지고 이렇게. 그리고 슬리퍼들을 좀 챙겨 오셔야 돼요. 수영장으로 갈 때 실내 슬리퍼가 따로 없어서 여기 안에 있는 실내 슬리퍼를 신고 가면 안 되거든요. 신발은 또 저기 저렇게 잘 놔뒀습니다. 갑시다.
들어가서 찍는 거구나. 오, 여기 예쁘고 따뜻한데요? 여기 순덕국수라고 했다. 에이, 순덕국수를 안 해줘. 죽겠다. 빨리 이거 이거 이거. 편집을 좀 하려고 합니다. 지금 남편은 저녁을 사러 갔고요. 치킨이랑 이거 그냥 그대로 부으래? 여기다가? 이거. 오 맛있겠다. 이미 해줄래? 아, 잠깐만. 엄마 나 이거 닭다리. 내가. 잠깐만 이거 좀 찢어가지고. 마위바위보. 걔 이거 닭다리. 다 닭다리야. 얘들아. 먹자 먹자. 콜라만 안 얻게 조심해 알았지? 응. 어? 생일 축하합니다. 감사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생일 축하합니다. 고마워요. 아니야 닭도 안 돼. 새우 먹어봐. 혹시 올라와 주나? 아, 오이, 밀어줄까? 아니. 어? 못하겠어? 어? 아니, 주석 잡아. 그만 먹어. 아니, 아니. 싫어, 싫어. 가만히 있으면 돼. 아빠 하는 거 못 봤어? 봐봐. 주아 계속 먹어. 주아 이거 봐봐. 이거 봐봐. 먹었어? 아 진짜? 유리한테 안 오네. 아빠. 온다 온다 온다. 오 오. 바꿔 봐. 아빠 아빠 안 들어와. 애들이 싫어하는. 우리한테 안 오는데? 오 오. 오 이거. 가야, 가야, 가야. 맛있지? 여기 올라가 보면 더 되게 예뻐, 얘들아. 저기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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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기야. 우와. 와. 여기가 여기야. 예쁘지? 귀여워. 어른들 아직 같아? 이때보다 더 예쁜데? 아, 여기, 여기, 여기.
갔다 왔을 때 이거 봤네. 뭐야, 뭐 떨어뜨렸어? 아니야. 아니야? 가자.